과수원에서 따진 과일들이 과일 건네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일들이 과일 건네장에 도착해 줄을 섰습니다. 이런 복숭아와 고구마를 놀리고 있네요. 고구마야, 너는 껍질만 안 까면 꼭 개똥 같겠다. 크크. 그래, 난 참 개똥 같아. 흑흑. 개똥이래요, 개똥이래요. 고구마는요, 개똥이래요. 얼라리 꼴라리 고구마 바보 바보 개똥. 대구르르. 못생긴 고구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사람이 고구마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잘됐다, 쓰레기통에서 영영 살아라. 고구마가 쓰레기통에서 다른 고구마를 만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 고구마야, 복숭아가 나 못생겼대. 나도야. 나는 사과한테 놀림받았어. 우선 우선 영차 영차. 드디어 쓰레기통 탈출이구나. 고구마들은 이쑤시개창과 칼을 들고 슈퍼를 향해 돌진해 슈퍼를 점령했습니다. 와장창 쿵땅 으악 으악. 항복 항복, 제발 살려줘. 사과해, 사과하라고 못생겼다고 한 거. 미안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마지못해 복숭아가 고구마에게 사과했네요. 그 뒤로 고구마와 복숭아는 행복하게 오래 서로 미워했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겠지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크레파스 한 개를 부러뜨렸습니다. 부러진 크레파스가 책상에서 멀쩡한 크레파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뱀 같아. 부러진 크레파스가 울었습니다. 그 뒤로 멀쩡한 크레파스들이 도망가자! 부러진 크레파스를 무시하고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아, 괴물이다! 도망가! 한 주황색 크레파스가 장애인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 거기서 자신이 차별을 받자 부러진 크레파스가 힘들 것 같아 도와주었습니다. 으차. 그 모습을 본 크레파스들이 하나 둘씩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부러진 크레파스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나도 나도. 그 뒤로 크레파스들이 부러진 크레파스를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걸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목한 책상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하 호호 까르르. 얘들아,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 안녕, 나는 김흑인이야. 뭐야, 괴물이냐? 아이고, 얘들아,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자, 저쪽에 가서 앉으렴. 아, 더러워, 저리 가. 나는 더럽지 않아. 어쩌라고, 흑인아, 너는 완전 더러워, 우에. 괜찮아? 아니. 그리고 저 멀리 연못에서 짝꿍이 넘어진다. 그리고 흑인이 짝꿍을 구한다. 괜찮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인종차별이 사라졌다.